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8월 17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8월 22일 날 공개 방송을 함께 또 진행을 했었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8월 17일 날 시장이 바닥이다. 지금 현재 주도주들이 바닥권역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현재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현재 구간부터 점진적 상승이 나올 건데, 그 자리가 1차적으로는 한 257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8월 17일 날 내용도 원앱 방송에서 저희가 영상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따라 하신 분들이 최근 들어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중에 한 개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재밌는 기업 이야기들 오늘 한번 풀어 가볼까 합니다. 지금 국내 1위,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를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 또는 삼성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앞으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기업들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로도 시청이 가능하시고, 또는 유튜브로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핵심적인 트렌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의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구독자가 한 7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많이들 사랑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도 해주시면 다시 한번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8월 17일 날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달은 테마의 계절이라고 했어요. 테마의 계절. 왜냐면 이제 8월 달 수급의 공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 이제 8월 달이 됩니다. 8월 달. 하지만 이제 9월 달은 좀 다르게 봐야 된대. 9월 달은. 9월 달은 이제 주도주가 다시 한번더갈수 있는 시장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9월 달에 갈수 있는 종목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나요? 주도주가 바닥을 찍었다 했던 것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AI, 로봇, 그죠? 요런 쪽이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섹터군이라고 했고, 그 외에 트레이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수출주라든지, 요런 쪽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종목은 많은데, 과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뭘 사야지 수익 날 것인가? 그리고 이상로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가? 그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관심 종목분들하고 최근에 매매했던 것들하고 함께 짬뽕으로 섞어서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형주, 중소형주 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마음 AI. 마음 AI. 뭐 이름이 과거에 이제 이 마음 AI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마음 AI가 회사명인 것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마인즈랩이라고 했어요. 마인즈랩.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상 AI 뭐 이런 아나운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가상 오피스를 구성한다든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국내 1위 기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에 대한 이슈가 좀 붙는 모습, 그리고 현대에 대한 이슈도 함께 붙으면서 기업이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도 했던 기업인데, 좋은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일본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제 이런 기업들 이제 월봉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가장 최고가의 43,000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빠져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제 4만원대부터 이제 만원대까지 주가가 빠지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현재 나오는 이 흐름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 상승을 이제 붙이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지지를 한다는 거는 앞에 들어왔던 움직임을 빠져나가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주봉상에서 보더라도 앞에서 길다랗게 뽑아내는 이런 봉들이 하나의 매집 구간에 대한 형태를 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매물대라고 볼수 있는, 이런 26,000원에 대한 변곡을 강하게 돌파해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좀더 추세적 부분을 좀 붙일 수 있는, 지금 이제 공시가 뜨는데 아마 투자 경고일 거예요. 맞네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지금 떴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크게 뭐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조심하라는 거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더 조심하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그냥 지금은 앞에서 이제 한번 죽였다가 인위적 하락을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뽑아내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앞에 있던 물량은 좀더 돌파가 가능한 신고가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섹터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 AI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바람을 불었 붙였던 것이 이제 챗GPT입니다. 자, 챗GPT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AI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 그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AI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칩이 시장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돼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칩,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장치들, 그래 우리가 HBM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부분 자체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공정 장비 기업들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부분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모두 다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AI 관련된 열풍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마음 AI가 최근 들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요 마음 AI 급등하기 전까지 또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우리가 참 특이한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해외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문서의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이 뭐 한글이라든지 또는 워드 많이 쓰시죠. 그럼 그런 상큼의 뭐 한글 HWP 파일이라든지 또는 워드 파일 자체를 대신 작성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 줘. 그러면 나는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나는 대구 출신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춘 공통적인 키워드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적어주는 겁니다. 또 일적인 예로, 우리가 뭐 특정한 그림을 찾아줘에 대한 부분, 저녁 노을을 보고 있는 고양이 두 마리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그 내가 주었던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쭉 나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에 대한 부분을 AI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의 연구개발과 현재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 과거에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문서에 대한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어플로 제공했던 기업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그건 단가가 상당히 낮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문서에 대한 부분이, 문서의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되다 보니 현재는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들이고,
이것도 이번 주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다만 상한가 이후에 최근 들어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돌파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도 지금 현재 한 세,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저항의 움직임은 작용하고 있다라는. 다만,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주가에 대한 꼭지를 치고 빠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결국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닥을 한번더 형성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자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한 5,000원 전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주가의 하락이 좀 제한될 것이다. 여기 앞에 있는 20선의 차라리 한번 깨지고 내려오면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자리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단에 대한 요 자리, 한 5,000원대에서 한 5,400원 정도가 매수 맥점에 대한 움직임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그래서 요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최근까지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네이버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였지만, 최근에 요 이틀 동안은 마음 AI가 대단히 좋은 다코스에 대한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우리가 뭐 RGB라든지 또는 뭐 RC라든지 이런 이스트 소프트 를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이스트소프트인데,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는 작용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경을 고를 때뭐 가상 안경을 쓸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그에 따른 이제 AI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스트 소프트고, 이 자회사는 이제 줌 인터넷이라는 회사인데, 줌 인터넷은 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유율은 5에서 한 8% 정도 우리가 통계를 잡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이 이스트 소프트가 이 AI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캐시카우로 이런 R 시리즈를 현재 배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전히 우상향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일봉상에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많은 거래량을 조금 붙였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아니면 매도에 대한 물량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는 하단에 대한 지금 15,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결국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은 오히려 지금 자리 한번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앞에서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이 매집에 대한 물량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이게 여기서 지지를 밟고 돌파가 나타난다면 상단에 있는 자리, 앞서 봤던 이제 18,000원 자리도 상당히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 자, 그럼 18,000원대를 돌파하고 나면 지금은 그다음부터는 신고가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현재는 조금은 잠룡, 조금은 몸을 숙이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조금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제 조금 작은 종목군으로 본다면 이제 나무기술, 자 이런 나무기술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나무기술 같은 기업들도 보면 AI에 대한 분석,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주봉을 조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이제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자리거든요. 지금 2,700원, 2,800원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돌파하면 됐습니다. 대표님, 돌파가 됐는데 왜 빠집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넘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는데, 이런 것들은 조만간 한번 또, 단기 급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앞에서 보면 이제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트레이딩이 꽤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악성 매물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본다면 지금 이제 XM. 자, XM은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항상 좋은 수익을 줬던 기업이고 최근에는 상한가를 또 줬습니다. 지금 이제 XM도 단기적으로 한번 이슈가 8월 29일 터지면서 올라오는 부분이었는데, 엑셈은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그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85% 정도, 거의 과점이 독과점이죠. 형성되어 있는 기업인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붙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딥러닝과 빅데이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딥러닝 관련된 부분 자체든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XM도 재평가는 좀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 이런 눌림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지를 밟고 계속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폭이 나온다고 보고 이런 조정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AI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셨고 우리가 또 AI가 나오면 AI는 이제 무인화를 대표하는 거라면 로봇 바로 이제 자동화에 대한 기업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삼성 SDS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의 대형주들이 원래 잘안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넘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자, 바닥에 한번 보세요. 신호가 한번 탁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상향을 계속 붙이면서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삼성 SDS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면서 지금 올라오는 과정들인데, 자, 이런 바닥을 우리가, 형성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삼성 SDS가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가 네이버가 바닥을 형성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네이버는 2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9만 원은 한 20만 원대 가격이고, 지금 현재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원대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 네이버하고 삼성 SDS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이두 가지 기업이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었어요.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쳤을 때 크게 수혜를 받던 기업이 총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포스코 DX. 지금 포스코, 그때는 ICT였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S, 네이버. 또한 가지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다우 데이터였거든요. 그 다우 데이터는 이제 빼고 나머지 지금 세개 중에 포스코 DX는 지금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자동화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 물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급등이 나왔고 자, 남아 있는 종목인 네이버하고 삼성 SDS인데요. 삼성 SDS는 삼성 그룹의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당연히 이 삼성 SDS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계속 재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이제 월봉을 보시면 지금 앞서서 주가가 42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크게 빠지고 크게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들었다가 지금 주가가 추적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돌려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 42만 9천 원부터 11만 3천 원까지 빠지면 약 7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돌려내는 흐름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돌려내면서 앞에서 이 자리가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2023년도 3월 2일 날, 요 3월 달이 바닥을 한번 형성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그 자리 이후부터 시가가 돌려서 올라오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꽤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로봇이나 또는 AI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는다. 그런 삼성 SDS라든지 네이버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스맥,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스맥. 자, 스맥은 우리가 이 아이폰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참 웃긴 것이, 스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제 스맥을 검색을 해보시면, 얘가 이제 아이콘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요 아이콘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거 보시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삼성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스맥이라는 업체가 삼성중공업에서 분사가 된 기업입니다. 분사가 된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재평가를 좀 받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스맥이 주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삼성 쪽에서도 이런 자동화라든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는 어디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월 여기 21일 날 추천주, 여기서 진행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금방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지금 요고 기업도 물론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만을 본다면, 스맥을 월봉으로 돌려볼까요? 어때요? 우리가 이 125일선이라는 것은 10년간의 평균 종가입니다. 근데 그 자리 밑에서 움직이는, 그만큼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자리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또 바뀌어나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큐렉소, 큐렉소. 자, 큐렉소가 지금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매집 가격대를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가격대가 하단에 있는 지금 9,000원대, 8,000원대가 매집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매집 가격에서 우리가 흔히 두 배가 올라갔을 때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9,000원, 8,000원대를 보면 두 배가 올라가면 이제 18,000, 19,000원 그 밴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번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한번더 뽑아냈다. 자, 그러면, 자, 요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최근에 이 큐렉소가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는 조정. 하지만 그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퍼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한 20선 주변에서 아래 위로 조금 근삿갑으로 매겨서 대응을 하신다면 트레이딩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마찬가지 또 우리가 또 기업을 또 같이 한번 보신다면 또 요번에 이제 반도체 쪽을 한번 같이 볼까요? 반도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 안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안에서도 우선 이제 LOTBQ. 자, 요거는 앞서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 그죠?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영상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 세번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8월 달에 했던 요 내용들에서 LOTBQ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LOTBQ의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LOTB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좀더이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높게 평가해 준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LOTBQ과 동종 업종에 있는 종목이 제우스거든요. 자, 제우스도 그렇고 LOTBQ도 둘다 이제 세정 장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고. 대신 LOTBQ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룸, 반도체에 대한 클린룸을 형성할 때도 이 LOTBQ에 대한 진공 펌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이 넣었고 바닥을 찍고 돌려 나가는 형태지만 지금 에로티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를 붙여 나가는데 수급이 어떤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서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붙어서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그냥 파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익절가를 조금씩 상향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공정 장비 안에서도 주가가 잘 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반도체가 이제 8대 공정이에요. 반도체 8대 공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건 6대 공정까지고. 자, 뒤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 4, 5, 6.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공정 장비업체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 흐름 트렌드를 조금 맞춰가는 기업들,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국산화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률이 높은 쪽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그럼 보면 이제 자금률이 높은 것이 이제 방막 증착 이런 쪽이 보면 자금률이 높아요. 세정, 식각 이쪽 분야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에로티베이컨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 자체가 이해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오테크닉스. 자, 다시 한번더 뽑아내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더 주가를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고 우리가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자동화를 함께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 STI. 자,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봐요. 3만 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런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우리가 발열을 잡아줄 수 있는 업체 프로텍이. 자,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이제 미나미사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수를 하고 그 회사가 이제 우리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발열을 잡아주는 방열판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그거를 이제 히트슬러그라고 하는데 그 히트슬러그를 만든 업체가 이 미나미사고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프로텍. 프로텍도 직접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데 그게 이제 본딩 장비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SK이닉스가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닉스와 거래되는 업체들. 그러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옛날에는 상당히 유명한 업체였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도 좀 재평가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기업을 작은 기업으로 본다면, 자, DIT. 요거는 6기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또 DIT입니다. SK이닉스는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우리가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지원을 받는 기업이 솔브레인, 그리고 YCM, YCM 맞나? 이름이 헷갈리는데 YC캠입니다. YC캠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이런 데가 이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 6기 기술혁신기업 선정된 기업이 이제 DIT. DIT는 에피소드가 조금 있어요. DIT라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국산화율이 가장 전무한 분야가 포토 공정이에요. 이제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공정에 들어가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캐논의 자회사라고 이제 도끼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한 군데하고 ASML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그 극자외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것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두 군데, 필옵틱스와 DIT. 근데 이 DIT가 그 정도에 대한 연구개발을 이루어내고 있고, 장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장비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SK이닉스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을 받는다면, 주가도 또다시 한번더 강한 추락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조금 기억하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같이 보셨고, 또 최근에 AI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함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AI,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AI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또 어디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의료기기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료기기 또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볼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 돼요. 그런 자율주행 업체들. 자, 현대오토앱. 자, 현대오토앱은 현대그룹에,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기업, IT를 담당하는 기업이 현대오토앱입니다. 근데 이런 현대오토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현대차 그룹 내 목표가 2023년도까지 총 3대 이상의 차량에 자율주행 레벨 3를 탑재하겠다. 이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아직도 목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이 현대오토앱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여타의 기업들은 자율주행에 대한 칩이라든지 센서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관련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를 납품한다면 현대오토앱은 현대차 그룹을 총괄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율주행 섹터가 움직인다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현대오토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오토앱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푸시가 그만큼 들어왔던 거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횡보가 길면 주가에 대한 상승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보면 횡보가 길었던 만큼 주가에 대한 상승도 나타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기억을 하고 보자. 자, 그리고 이제 현대오토에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또 카메라 모듈이 또 함께 붙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퓨런티어 같은 기업.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바뀔 수 있는 거고, 퓨런티어에 대한 엄마 회사 어디가 있습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센싱 카메라, 우리가 카메라는 이제 비춰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몸은 눈으로 보는 것을 아 이것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동물입니다를 인지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센싱 카메라라고 해서 이 화면에 뜨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센싱 카메라라고 하거든요. 그런 센싱 카메라에 대한 검사 장비를 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도 아까 봤던 이 프론티어에 대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강한 흐름으로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자동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빼먹었던 기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V1텍. 자, V1텍이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의 자동화 공장을 짓는다 하면 연결되는 업체가 이 V1텍입니다. 그만큼 이런 자동화 공정 내에서 V1텍의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현대차와 함께 협력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자동화 공장에 대한 이슈는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V1텍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5,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매집이라고 본다면 그 가격대가 한 7,500원, 그럼 14,400원이 딱두배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익실은 나왔다라고 보더라도 그다음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그럼 앞에서 나왔던 이런 자리는 오히려 이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하고 돌려내는 움직임이니까 여기서 시장에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기업이 보자.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래.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차량에 들어가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기업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5G 칩에 대한 설계를 중점적으로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HUD 디스플레이, 아시죠? HUD 차에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화면에. 그 유리에. 그럼 뭐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가세요. 이리고 화면에 이제 뜨는 거.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설계하고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텔레칩스입니다.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팹리스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낮다 보니까 이런 텔레칩스에 대한 재평가는 좀더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봐요. 요거는 이제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자, 월봉상에서 지금 디지를 밟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18,000원 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명선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넘어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을 볼수 있다라고 보고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팅크웨어. 자, 이건 이제 블랙박스 관련이죠.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 함께 이슈가 나오는 아이나비. 아이나비는 다들 아시죠? 그 아이나비 만드는 기업이 팅크웨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팅크웨어의 엄마, 유비벨룩스. 자, 유비벨룩스는 우리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요즘은 금융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된 회사가 또 유비벨룩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 카드, IC 카드를 생산을 했고 현재는 이제 그런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기업이 상당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조금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또볼수 있는 것이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자,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얼마 전까지는 이제 유승범 씨가 모델이었고 브랜드가 뭐냐면 이제 스노우피크. 최근에 이제 현빈 느낌 오시죠? 지금 보면 이제 항상 보면 20대에서 한 40대, 50대 사이에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여성용과 또 조금 더 보폭을 좀 넓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의류 관련된 기업들은 4분기로 접어들수록 이제 성수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이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게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봉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보시면 2002년도에 월드컵 되죠. 자, 여기에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예요. 이런 변곡점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뭔가 가치가 바뀌었을 때 돌파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신사 관련된 기획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스노우피크 어페럴을 이제 런칭함으로써 이 기업이 좀더 재평가를 좀 받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바뀌는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죠? 지금 연기금에 대한 수급과 투신에 대한 수급은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했던 기업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분들하고 직접 매매를 했던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추천 안 드렸던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들은 여러분이 좀더 눈여겨보시면서 최근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테마주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주에 대한 급등을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는 이제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고 난 다음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높은 승률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경제TV에서도 1등인 이유도 거기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평소 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더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또 드렸으니까 그런 기업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트렌드를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모든 종목을 빨갛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만드는 그날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종목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